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장소고까지 왔고요. 나오자마자 그냥 그렇게 맞아야 되는지. 얘네들은 상대를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. 빠르게 보스원까지 가서 또 맞아버렸네요. 그 도끼는 얻을 수 없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뭔가 받았는데 이게 뭐지? 단검이네요. 배틀엑스 딜레이도 더럽게 길고 검신 긴 게 지금 딸 것 같아요. 헷갈리네. 왼쪽이 보스방이니까 바로 진입할게요. 자. 오, 그레이트 아머. 소울워폰이 데미지 있긴 있는데. 공격을 앞으로 다 막아버리고. 하단만 뚫려있죠. 하단으로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. 잡았고요. 이럴거면 지난번에 그때 하고 깼어도 됐을 것 같아요. 해머님이 나오셨어요. 해머님이 돌아가시네요. 무기점을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. 자, 드디어 이쪽 점프 나왔습니다. 원래 날개 같은 거 나오지 않았었나? 지금 2단 점프가 나옴으로써 저기 저번에 못 간 데를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났어요. 레벨업별로 해서 그런가? 공격력도 높아졌네. 참 맞으면은 석화되는데 잡기는 편합니다. 31분 정도에 시작한 걸로 하고 진행을 하면 시간 계산이 하기가 좀 편할 것 같네요. 만약에 이제 3대 정도만 잡을 수 있고 마나 좀 채우고 만약에 피 좀 채우고 위로 올라가죠. 그래도 이제 한 방이면 돼서 너무 좋네요. 여기 뚫려요. 수박인가? 메론 있네요.
망치 나왔어요. 여긴 안 뚫려요. 원래 워라에서는 좀 이단적거든요. 뭐지는 내력 꽂는 특수기를 쓸 수 있는데 소울에서는 그런 애들조차도 소울을 얻어야 돼서 긴 공격이 안 됩니다. 칼로 때리면 되는데 또 위가 눌려있었나봐요. 오, 거미줄. 얘가 성수 비슷했던 거 같았는데 아니네. 착각했네요. 자, 이쪽 지금 못 올라갔었거든요. 지금도 못 올라가는데 저 위쪽에 있는 박스 들고 오면 돼요. 일단 박스로 위에부터 올라가 보죠. 펜던트 얻었고 여기 있는 칼이 아마 체인 비슷했던 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어요. 이제 높이가 애매해서 못 갔던데 다 갈 수 있습니다. 이거는 괜히 조금 밀려가지고 밀고 가야 되네요. 자, 위로 갈 건 아니고 지금 얻은 게 이건가? 오, 이건가 봐요. 대신 장점은 위에서 훑어서 때리기 때문에 공격 차단도 되고 하단 공격도 가능해졌습니다. 단검이랑 그 검신 긴 칼들은 땅 공격이 안 되네. 바닥을 때릴 수가 없거든요. 혹시 맞았어. 자, 지금 앞쪽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. 일단 때릴 수 있는 거의 장점은 이렇게 타서 때릴 수도 있는 거죠. 어머. 어? 공격력 2. 미노타우로스 핸들로의 집조지. 운이 좋은데. 방 오른쪽이었고 백으로 들어가야 돼서 백으로 가고 있습니다. 대신 전에 쓰던 뭐지 앉아서 때리기 속도가 떨어지죠. 그럼에도 아직은 장점이 더 많아서 여기구나. 요거였던 것 같아요. 사거리가 길어서 얘도 좋죠. 원래 여길 먼저 들어가서
쓰면 되는데 제가 위에 먼저 갔다 오는 바람에 좀 꼬였네요. 그나저나 포탈은 어디 있는 거지? 뭐 이거는 말을 안 했네. 감정적으로 쿠팡 사격인 거지. 공격력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. 슬라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. 자, 일단 피가 아직 많긴 한데 채웠고요. 예배당 상단 부분을 잠깐만, 여기 다 갔구나. 그냥 갈게요. 3키가 계속 눌려서 그런지 배트렉스가 계속 나가네. 여기가 아까 칼 먹었던 데 같고, 아마 마법 공격력을 좀 올리면 서울의 판이 세질 거예요. 지금 이거 올려야 되겠다. 일단 점프가 생겨서 편한 건 이런 거죠. 쪽으로 저희 전에 못 갔는데 이제 갈 수 있고요. 여긴 안 내려가도 되겠지. 뭐야, 해머 가지로 온 거네요 결국. 일단 있어도 아예 발판도 없는 곳은 슈퍼 점프 그런 거를 얻어야 돼서 그건 예외죠. 소마가 박쥐로 변신할 순 없으니까. 좀비 소유자도 있고 꽤 센 놈이라고. 자,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따져. 플라이어버 쓰고 한 번 더 점프해서 넘어가면 되고요. 어이구, 몇 대를 맞는 거야. 이라고 뜨는데 쟤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. 위에가 파괴됐던데 요런 녀석 잡을 때는 뭐 해머 써도
충분하겠죠. 오네 잡았고요. 오네 또 잘 안 줬던 것 같아요. 드디어 순간이 또 가능해졌습니다. 성입구로 돌아온 거고요. 내가 한번 올라올 수 있었나?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. 먹는 방법이 좀 특이했던 것 같은데 갈 수가 없어요. 저기 화염에 좀 감싸있는 칼 같은 느낌인데 저기는 점프 일반 점프로는 안 되는 그 점프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. 아직 나오려고 멀었어요. 마쯤 돼야 나올 테니까. 아무리 일단이 있지만 좋은 못 먹죠. 자 내려가면은 어디였지? 갈 수 있네요. 여기로. 자 그러면은 돌아왔는데 지금 회색으로 찬 부분이 예배당 쪽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예배당을 좀 돌고 오죠. 뭐 없죠. 악마의 눈이었나? 감시자였나? 그게 없어서 뭐가 숨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 정도 들었고 이런 발리네요 발리. 저장할 때가 바로 근처라서 고스트 댄서는 뭐 요런 데서 작업하면 편하겠죠? 못 올라가네.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나? 때가 안 됐나 보죠. 그리고 벽에 맞을 줄 알았는데 제가 맞았네. 고스트도 소울 더럽게 잘 안 죽네. 그래서 피 좀 채우고 위로 올라갈게요. 잠깐. 지나가는 길이 있었나? 아래로 빠지는 길이 없죠.
계단이 있어서 편하게 올라가긴 좋네요. 자, 전에 안 갔던 위방이고요. 일단 그때는 랩도 적어서 아이템 수집은 끝났고 아래쪽
일단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막혀가지고 저 아래쪽은 슬라이드 해야 돼서 성 저기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저 뭐지 포탈을 타고 가려고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였거든요. 체력 좀 채우고 장점은 하단 공격까지 되는 넓은 커버. 귀찮아도 몹을 계속 잡는 건 아무래도 소울 따로 몹을 귀찮으니까 하는 게 좀 있어요. 너무 왔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하다가 죽겠죠. 그래서 틈만 나면 체력을 채우는 거고요. 해보면 안방이던데. 자, 드디어 저기 포탈 있는 방까지 왔습니다. 여기가 아니네. 저 번식하는 거 가지고 소울 얻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가지고 답을 못하겠어요. 그냥 나갔다 들어와서 잡는 게 제일 심플하게 합니다. 자, 상점이 열렸을 테니 가보자. 이라쌰이. 지도 가야죠. 할 수도 있는데 깨어있네요. 상점 구경을 했고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자동차 부적이었던 것 같은데 부적이라고 써있네. 15. 자, 이쪽 앞쪽 게이트도 채웠고 두 번째 탑까지는 가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.
잡으려면 상단 공격이 있어요. 팔에서 나중에 어깨뼈에 체감 거부터 이런 느낌으로 세게 겁니다. 오는 자 악마성 거 잘 갖다 놓았는데 몸만 갖다 놨어요. 자 다음 구역에 넘어갔고요. 지금 세이브 한 템만 찾으면 딱이겠네요. 메인 스토리는 그러면은 메인 인물들은 다 만난 것 같네요. 저걸 넣어가지고 드루가 소울이 생겼습니다. 여기가 세이브가 아니네. 여긴가? 아니면 세이브가 어디 있을까? 미노타우루스가 있고 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긴 있네요.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네. 이렇게 맞다가 죽을 텐데 이런. 여기도 아니고 저 아래는 확실히 아니니까 때는 없었거든요. 그러면 강제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. 저기인가? 여기네요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